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기아 자동차 SUV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셀토스, 카니발, 소렌토의 3월 달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정부에서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 적용해 줬기 때문에 국산차 가격이 최대 143만 원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승용차 구매했을 때 개소세를 5%에서 1.5%로 무려 70%를 인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작년에 30%를 인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인하폭이 2배 이상 확대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혜택, 큰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자동차 할인 조건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차량이 할인폭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당히 좋은 구매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아 자동차 SUV 라인 탑3의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 달 기준이고요. 1등은 셀토스 3,508대가 팔려서 전체 9위를 했고요. 2등은 카니발 3,352대가 팔려서 전체 1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끝물 소렌토 1,830대가 팔려서 전체 20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아 자동차 SUV 라인 탑3의 판매량도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셀토스의 3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할인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액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2.5%로 36개월 동안 할부 제도를 제공해 주는데요.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또 할부를 쓰실 분들은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차 할인은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전에 입고된 차량들, 그리고 20만 원은 12월 이후에 입고된 차량에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는 3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할인 조건이 아니라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경과 노후차 할인 3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10년경과 노후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아쉬운 거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하고 휘발유를 다 쳐주는데 기아는 이제 경유차만 인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로 패밀리가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차를 구매했을 때 10만 원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친한 딜러분이 있다면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셀토스의 3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카니발의 3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할인이 1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0만 원 할인받고 1%대 금리로 36개월 할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할부를 많이 쓰실 분들은 두 번째가 낫고요. 일시불로 결제하실 분들은 첫 번째가 낫죠. 그리고 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은 12월 생산분이고요. 50만 원은 2020년 1월 생산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용할 수가 있고요. 10년경과 노후차 할인은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게좀 아쉽죠. 바로 기아 로열 패밀리 2% 할인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기아차 직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 본인 플러스 배우자, 그리고 뭐 대리점의 직원분들 플러스 배우자의 사촌이네 친인척이 구매했을 때, 그리고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입니다. 및 사촌이네 친인척 구매했을 때, 그리고 오토큐 임직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 및 대표 본인 플러스 배우자의 사촌이네 친인척이 구매했을 때 이렇게 2%의 혜택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촌 이내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셔가지고 꼭2% 할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러 패밀리는 1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카니발의 3월의 할인 조건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물 소렌토, 구형 소렌토의 3월의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을 말씀해드리기 앞서서 신형 소렌토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엔진 라인업이었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가 친환경 차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벤츠를 먹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끝물 소렌토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아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제 제가 대행 구매를 해줬는데 역시나 신차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연기가 됐는데 그것만 있을까? 다른 문제는 없을까? 요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끝물 소렌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완성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물 구형 소렌토가 요건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에 요것을 또 인정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예, 3월에 구형 소렌토의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1% 36개월 할부가 있고요. 재고 할인이 중요하죠. 8% 할인이 12월 생산분이고요. 7% 할인이 1월 생산분, 그리고 5% 할인이 2월 생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은 12월 이전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20만 원은 12월 이후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는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용할 수가 있고요. 10년경과 노후 차량은 30만 원. 그리고 이제 기아 로얄 패밀리는 2% 할인이 들어가고 더블 캐시백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 조건. 그러니까 1%를 36개월 할부로 쓸수 있는 거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요거는 기아 레드멤버스 전용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이상을 일시불 결제하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총 6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로열 패밀리 10만 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월에 구형 소렌토, 끝물 소렌토의 할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기아 자동차 SUV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셀토스, 카니발, 소렌토의 3월달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아픈 사건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악화되니까는 그것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지금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를 인하 조치를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3월부터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1월달하고 2월달에 구매하신 분들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두달 차에 이제 개별 소비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어떤 좀 어떤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요거는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생긴 거라 가지고 요건 좀 그분들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뭐 본인이 원하는 차량의 할인 조건이 괜찮다. 이러면은 구매하시면은 또 개별 소비 혜택도 받고 또 별도의 할인 조건도 있으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에서 6월 달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아 자동차 SUV 라인 3월 달 조건을 제가 살펴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소렌토, 구형 소렌토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구형 소렌토 같은 경우는 차량이 몇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형 소렌토를 마음에 두신 분들은 월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니발도 상당히 좋고 할인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그라 폭포사 팀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좀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콘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의 지식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찻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신 분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